2023년 4월 9일 일요일 그림 일기. 오랜만에 대학로에 갔다. 농산물 마켓도 열리고 버스킹도 하고 있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다. 광장에 큰 나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늘 아래에 앉아만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걸었다. 낙산공원에 올라가니까 봄이 온걸 새삼 또 느꼈다. 꽃도 피고 초록초록 푸릇푸릇했다. 엄마랑 오랜만에 연극도 보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카페도 가고 떡볶이도 먹었다. 어렵지 않은 일인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했다. 엄마랑 팔짱을 끼는데 뭔가 오묘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시간 만들어야지. 앞으로는 더 재미있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생각했다. 오늘의 일기 끝.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그림 일기.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했다. 목이 따끔따끔했다. 은행 업무를 보고 장날이라 시장에 갔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여전히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구나 싶었다. 구경하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다. 신중하게 한 바퀴 돌고 사려고 했는데 세 걸음 가서 아빠가 옥수수 사자 하고 또 조금 걷다가 도라지 사자 하고 미나리 사자 하고 아빠가 사고 싶은 게 많았나 보다. 이상하게 아빠가 사고 싶어 하는 걸못 사게 하고 싶다. 나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달래를 샀다.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다듬기 힘들었다. 그래도 칼로 썰때 나는 달래 향이 좋았다. 시원한 미나리 향도. 오늘의 그림 일기 끝.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그림 일기. 왜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에는 사람이 많을까? 매주 금요일마다 배우는 게 있어서 버스를 탔다. 버스 앞쪽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운전하는 기사님을 봤다. 탈 때부터 기사님이 백발에 진한 검은 눈썹이셔서 시선이 갔다. 인상을 쓰고 계셔서 화가 나 보였는데 거울 밑에 귀여운 인형이 대롱대롱 흔들리고 꽃이랑 분홍색 포도 모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 기사님만 전용으로 운전하는 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는 버스들마다 조금씩 다른 점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생각해보면 버스 말고도 택시나 누군가의 차를 탈 때마다 향기가 나는 차도 있고 좋은 노래를 틀어주는 차도 있고 물건이 잔뜩 실린 차도 있다. 그런 요소들을 보며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본다. 오늘의 그림 일기 끝.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그림 일기.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나갔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뮤지엄 산에 다녀왔다. 오픈 시간에 맞춰 갔는데도 사람이 많았다. 뮤지엄 산을 건축한 안도 타다오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들의 스케치, 도면 등을 볼수 있었다. 초기 건축물도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다. 독학으로 건축을 배웠다는 그의 작품을 보면 노출 콘크리트를 좋아하고 자연을 살려 건축하는데 그의 특성이 딱 드러난다. 나도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뮤지엄 산도 여러 번 와봤지만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참 좋다. 마음이 편해진다. 전시를 다 보고 점심 먹고 가면 유원지 갔다가 카페 갔다가 오늘 잘 놀았다. 오늘의 그림 일기 끝.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그림 일기. 날씨가 무척 좋았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버스 환승해서 시청 앞으로 갔다. 내가 사는 지역에 오래된 극장이 있다.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몇해전일 때문에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영화관에 붙어 있는 옛 주인의 가정집이며 수족관이며 예표소며 옛날 영화 포스터들이며 세월의 흐름이 가득한 국내 유일한 단관 극장이다. 잘 보존된다면 근대 문화유산이 되리라고 생각 되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작 주차장 20면을 만들겠다며 철거를 결정했다. 마음대로 철거 결정을 하는 방식이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들이 지역에 왜 극장이 남아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는 일이 되리라고 믿는다. 오늘의 그림 일기 끝.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그림 일기. 날이 더웠다. 오늘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취소했다. 코코가 다리를 절뚝거려서 병원에 다녀왔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걷는 속도가 부쩍 느려졌다고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 중심을 잘못 잡고 넘어졌다. 슬개골이 빠져서 수술하는 게 맞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일단 관절 영양제를 먹고 상황을 보기로 했다. 벌써 11살인 코코. 어렸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래도 나이에 비해 근육이 많다고 했다. 살은 빼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길을 산책하니까 신나서 잘 걸었다. 이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그림 일기 끝.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그림 일기 또 목감기에 걸렸다. 일주일 전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어제부터 목이 아프더니 기침하면 머리가 아프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왼쪽 목이 뻐근하다. 평소 같았으면 푹 자거나 파스를 붙이면 괜찮았는데 일주일 넘게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다. 가만히 집에서 그림만 그리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할 일도 미루게 되고 시간 관리가 어렵다. 몸이 건강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아빠가 약도 사다 주시고 딸기도 먹고 푹 자고 감사한 하루다. 오늘의 그림 읽기 끝.